네,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증권 신일석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드디어 국내에 진출을 하는데요. 출시일이 정해졌죠? 네. 11월 12일이라고 하네요. 네. 네, 기대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죠? 과연 이게 뭐 파괴력이 그만큼 있을까? 뭐 아니시란 분도 계시는데 일단 저는 좋아하는데요. 네. 디즈니 있고 픽사 있고 디즈니 월트 디즈니가 싹 다 그냥 싹쓸이를 해와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예. 지금 영화관에 지금 개봉이 안 돼서 그런데 영화관 가니까 뭐 그 뭐야 모가디슈 그거랑 두 개인가 두 개밖에 안 하던데요. 저희 동네 메가박스 갔더니 달랑 두 개 가지고 돌리고 있던데. 네. 지금 영화관에 만약 외화가 걸리면 대부분 그냥 디즈니 영화예요 이제는. 아카데미 수상하는 것도 아카데미 무슨 영화가 수상해도 다 디즈니 거예요. 다 먹어버렸거든요. 지금 픽사 먹었죠. 마블 먹었죠. 스타워즈 저기 마블 먹었고 그다음에 20세기 폭스 제작하는 영화가 다 이제 디즈니 산하에 있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영화 라인업을 완전히 구축했고 그다음에 이 탐사 내셔널 지오그래픽 있죠. 그다음에 스타라고 또 요게 들어온대요. 디즈니에서 예능을 만든대요. 그래서 예능하고 일반 프로그램들을 스타로 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셔널 지오그래픽 뭐 스타 그 제외해도 이 디즈니 산하의 이 영화만 가지고도 지금 요즘에 뭐 돌밥 하시잖아요. 육아맘님들. 돌아서면 밥이다. 애 가지고 뭐 한 1교시는 차흙 만들기, 2교시는 애호박전 만들기, 3교시는 무슨 고무줄 가지고 고무줄 놀이. 이거 하다가 이제 미쳐버리겠다고 하시는데 만약에 이 디즈니 플러스 들어오면은 이거라도 보여줄 거 아니에요. 이거라도. 네. 그러니까 그나마 이게 어린이들하고 육아맘님들의 희망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로키 있잖아요. 로키 아시죠? 토르 동생. 네. 그 좋아하시는 여성분들 많더라고요. 그 아, 얄미 그런가요? 아, 네. 피디님이 네. 좋아하신대요. 되게 얄미운데 잘생겼잖아요. 사람이 일단. 그리고 거기 캐릭터는 그런데 그때 우리 레드카펫 행사가 그때 왔었거든요. 네. 왔는데 너무 매너가 톰 크루즈랑 거의 버금가는 수준인 거예요. 여성 밴들이 완전 뻑 가셨어요. 그래서 로키 드라마는 디즈니 플러스에서밖에 못 봐, 이거는. 그 캐릭터들을, 어벤져스 캐릭터들을 하나씩 뽑아가지고 드라마화를 시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컨텐츠들이 강력함이 있기 때문에 이게 파괴력이 클 거다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비용이 월 9,900원, 연간 99,000원.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걸 위해서 사전 작업을 다 정리했습니다. 뭐냐면 웨이브, 티빙, 왓챠. 이게 토종 OTT인데 여기에 있는 거 디즈니 컨텐츠 싹 다 정리시켰습니다. 지금 네. OTT에서. 그다음 IPTV 3사 있죠. SK, KT, LGU 플러스. 여기에서 그 디즈니 저기 케이블 TV 위성방 아니 그러니까 YPTV 3사 아까 말한 거랑 케이블 TV 있죠. 네. 그다음 위성 방송 이 세 가지 플랫폼에서 있는 디즈니랑 20세기 폭스에서 나온 모든 컨텐츠 VOD 다시보기 서비스 다 종료시켰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어린이들이 그나마 이제 마지막으로 보고 있는 그 되게 위로 가면 있어요. 채널 엄청 위로 가면은 디즈니랑 디즈니 주니어 플러스 그 어린이 채널 모여 있는데 거기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송출 중단합니다. 그러니까 11월 달에 디즈니 플러스로 싹 다 몰아주기 위해서 네. 디즈니 컨텐츠들 뿌려져 있던 거를 다 지금 정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완전 하고, 임박했다는 네. 거죠, 지금. 이제 임박했습니다. 네, 그러면 네. 이제 기존 OTT 업계 굉장히 긴장하고 있을 텐데요. 네. 지금 뭐 대응 방법을 마련하고 있겠죠? 네, 지금 긴장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디즈니 플러스가 이 지금 넷플릭스를 전 세계에서 위협할 정도로 지금 순증 가입자가 엄청나게 늘고 있어요. 일단 우리나라는 OTT 앱 순위가 넷플릭스가 910만 명을 지금 확보했습니다. 1000만 네. 명 지금 거의 되고 있어요. 웨이브 319만 명. 이거는 웨이브는 SK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티빙 CJ E&M에서 하는 거죠. 웨이브가 319만 명. 넷플릭스랑 거의 500만 명 이상 차이 나요. 이거 2위가 너무 많이 차이 나고 그 다음부터는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티빙 CJ E&M 거죠. 티빙 278만 명. 그다음 유플러스 모바일 TV가 209만 명. 그다음에 쿠팡 플레이가 172만 명을 몰았어요, 이게. 네. 쿠팡이 자기 가입자에서 싸게 뿌려가지고 이만큼을 확보했어, 지금. 컨텐츠가 별로 없는 가운데도. 그다음 왓챠가 151만 명, 시즌이 141만 명이거든요. 자, 이 수준인데 지금은 웨이브, 티빙 두 개 합치고 유플러스 모바일까지 합쳐야
합쳐야 겨우 넷플릭스에 비벼볼 만한 수준이거든요, 지금. 근데 여기서 디즈니 플러스가 들어왔을 때 어느 장소를 차지할 것인가. 일단 넷플릭스랑 웨이브 사이는 그냥 확실한 것 같아요. 이게 넷플릭스랑 이제 1위 경쟁을 할 것 같은데 넷플릭스가 가장 문제죠, 지금. 1위니까. 예. 왜냐면 1위니까 뺏길 게 제일 많거든요. 그런데 DP가 터졌네요, 다행히. 지금 DP가 대박이 났어요. 지금 예. 남성분들을 비롯해서 그게 2014년을 배경을 하고 있잖아요. 김일병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던. 근데 그것 때문에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그래서 하정우 씨의 데뷔작이었던 용서받지 못한 자와 막 비교를 하고 막 실제 DP분들을 모셔서 찍는 유튜브 컨텐츠 막 범람하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터졌어요. 스위트홈 이후에 터졌어요. 넷플릭스 더 이상 볼 거 없다. 비대면 코로나19 시기에 다 봐가지고 미드, 영드, 뭐 푸드 다 볼 거 다 봐가지고 러드까지 봤대요. 러시아 드라마. 더 이상 네, 볼 게 네. 없어가지고 그런데 DP가 터져줬어요, 이게. 그래서 스위트홈 터지고 그때 전지현 씨 드라마 좀 그랬지만 킹덤 뭐 저기 나왔죠. 후속작 1한 편짜리 나오고 네. 그다음에 요거까지. 넷플릭스는 자체 컨텐츠를 이렇게 팡팡 터트려주면은 디즈니 플러스보다 일단은 처음에는 선점할 수 있겠죠. 디즈니는 기존에 있던 예전부터 10여 년, 20년 전에 있던 원작 가지고 승부를 보는 거고 일단은 넷플릭스 컨텐츠를 빵빵 터져주니까 일단 넷플릭스는 어느 정도 수성이 가능할 것 같고요. DP가 아주 결정타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1월 이전에 이게 터진 게 9월 달에 너무 절묘한 순간이었고 그다음에 웨이브 2위죠. 2위 얘네는 SK 브로드밴드의 옛날에 옥수수라고 있었어요. 저도 가입해 있었거든요. 옥수수랑 지상파의 푹이 있었거든요. 푹. 그 두 개가 합쳐져가지고 웨이브가 탄생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어떤 강점이 있겠어요? 지상파의 OTT인 푹을 가져왔기 때문에 지상파 다시 보기 서비스의 강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웨이브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현재 뭐 자체 제작 컨텐츠보다는 지상파의 예능 있죠. 예능을 다시 보기를 깔끔하게 잘 정리를 해놔가지고 그걸로만 떴어요, 그냥.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회사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주말에 평일에 많이 일하는 사람들이 주말에 그 예능 몰아보기를 해요. 근데 이걸 웨이브로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웨이브가 모든 지상파랑 대다수 케이블 TV 프로그램, 스포츠, 이 중계권, 방영권을 싹 다 끌어와가지고 여기다 예쁘게 깔끔하게 꾸며놓아서 다시 보기로 계속 돌려보게 만든 거죠. 그래서 여기 이걸 캐시카우로 해서 독점 방영권을 가진 드라마를 또 같이 투자를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모범택시나 5월의 청춘 이건데 지금 그 펜트하우스 3, 이거 펜트하우스 3가 2위로 밀릴 정도로 모범택시를 지금 많이 봐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거면 지상파 드라마를 제작을 할 때 이 웨이브가 공동 투자를 해요. 근데 공동 투자의 조건이 뭐냐면 이거 너네 만들면 우리 웨이브의 독점으로 방영해라. 너네 이거 넷플릭스, 쿠팡플레이, 뭐 유플러스 모바일, 왓챠 시즌에 쏘지 마라. 이거예요. 네. 그래서 웨이브는 이 지상파 다시 보기 서비스 플러스 해가지고 투자를 하면서 독점 방영권을 끌어와가지고 이걸로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걸로 먹고 살고 있는데 요거를 지금 늘리려고 하고 있는 거죠. 투자를 더 많이 해가지고 독점 방영권 드라마로 많이 확보해가지고 웨이브에 머무르게 하려고 하는 이 전략이에요. 이 전략이고 이 그 3위인 티빙. 티빙은 일단 컨텐츠가 좋아요. 왜냐면 CJ ENM이기 때문에 CJ ENM이 갖고 있는 채널마저도 몇 개입니까? CJ CGV에다가 OCN에다가 그 옛날에 뭐죠? 뭐가 지금 바뀌었는데? 그 TVN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TVN은 당연히 있고요. TVN하고 OCN 있고 그다음에 하나가 있는데 지금 생각이 나요. 그 약간 하드코어적인 거를 했는데 그게 채널 이름이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막 그 찾아보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CJ ENM 거를 다 끌고 와가지고 여기다가 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최대 강점이고 스포츠 걸 또 끌어와요. 제가 유로 2020 새벽에 전부 티빙으로 봐야 돼가지고 제가 티빙을 가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저는 네이버 멤버십을 통해서 가입을 했지만 네이버 멤버십을 통해서 가입하면 티빙의 영화는 못 보더라고요. 근데 티빙 이 유로 2020할 때 그것 때문에 어차피 나 네이버 쇼핑 쓰니까 그걸 가입을 했거든요, 저도. 근데 유로 2020이 딱 끝나고 나니까 안 보긴 해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스포츠, 메인 스포츠 이벤트들이 있을 때 끌어와서 독점 중계를 하면 그걸 가입하게 되거든요, 저 같은 사람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 CJNM의 컨텐츠가 워낙 강한 데다가 중요한 스포츠 메인 이벤트들 끌어와서 하고 있다. 그래서 요 세 개까지만 했거든요.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상위 3사만 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일단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근데 디즈니 플러스가 상륙을 해봐야 직접적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지 그거에 따라 또 맞춰서 대응을 하겠죠. 네.
자, 그리고 디즈니와 협상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있다면서요? 네, 디즈니랑 협상이 가장 빠른 건 LG U+입니다. 네. 자, 이거를 놓고 LG U+가 이제 만년 3위에 그 만년 3위잖아요, 항상. 모든 통신에서 만년 네. 3위여서 이거를 벗어나나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이거 좋은 점만 말씀드리기 전에 그건 있습니다. 3위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1위보다 더 도전적이겠죠. 협상할 때. 자, 보세요. 2018년에 넷플릭스가 국내 진출했을 때 가장 먼저 독점 계약한 이동통신사는 어디일까요? 퀴즈. 3사 중에. LG유플러스입니다. 자, 근데 좀 희한하죠. LG유플러스는 만년 3위였고 사람들이 기지국이 안 터진다는 말이 많아요. 아무리 뭐 저기 뭐야 배용준 씨가 예전에 선전했고 그 다음에 저 누구야 팔로우미 하면서 막 따라와 해도 안 따라오잖아요. 통 기지가 안 터진다고. 근데 왜 만년 3위인 LG U+를 이렇게 해외 최고봉을 찍고 있는 넷플릭스랑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왜 LG U+에 손을 잡으려고 할까요? 그거는 순위 협상에서 아무래도 만년 3위니까 저자세로 나갈 수밖에 없겠죠. 저자세로 나가게 되면 그 협상하는 상대방 갑의 입장에선 좋겠죠. 실제로 그 수익 배분이 9대 1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9대 1? 9대 1. 예. 네. 9대 1이요. 그렇게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3위 입장에서는 1, 2위를 탈환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막 뭐 너무 그 넷플릭스랑 그 디즈니 플러스를 다 잡았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에 대한 반박적인 부분에 기사가 많이 나가길래 그것도 얘기를 해드렸고요. 일단 SK텔레콤은 웨이브가 있잖아요. 아까 토종 OTT에서 1등이고 국내 전체로는 넷플릭스에서 2등인 웨이브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KT는 시즌을 갖고 있어요. 물론 시즌이 쿠팡플레이랑 왓챠에도 뒤지는 141만 명밖에 되지 않지만 그런 면에서 그럼 KT는 더 키워야 되는 거예요. KT는 통신사 2위인데 통신사를 포함해서 IPTV를 포함해서 그 전체 부분에서 2위인데 OTT는 시즌이 꼴찌예요, 거의. 그러니까 이걸 키워야겠죠, KT 입장에서는. 그러면 결국에는 SK텔레콤은 웨이브가 토종 OTT 1등이니까 그걸 수성할 것이고 수성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시즌은 KT는 시즌 자기를 키워야겠죠. 이 목적이 있는데 LG U+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런 면에서 또 협상이 수월했을 수도 있어요. LG U+는 아까 말한 대로 넷플릭스를 비롯하듯이 해외 파트너랑 하는 거를 주로 하고 있거든요. 물론 U+ 모바일 TV가 209만 명을 확보하고 있으나 지금 웨이브나 시즌보다는 키우려는 의지가 약간 적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LG U+가 디즈니 플러스랑 가장 많이 협상 막바지에 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수장분께서 직접.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디즈니 측에서 요구한 게 디즈니 플러스를 협상하려는 통신사들은 안드로이드 기반 셋톱박스로 확보하세요 이랬어요. 근데 안드로이드 기반 셋톱박스가 LG U+는 2017년에 이미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헤이 클로바라던가 그게 아니더라도 기존에 그냥 기본 셋톱박스도 안드로이드 기반이에요. 근데 그래서 전체 IPTV 셋톱박스가 안드로이드 비중이 97%예요. 근데 KT는 지금 여러분 KT 쓰시고 계신 분들 중에 기가진이 쓰시는 분 있죠. 기가진이 셋톱박스만 안드로이드예요. 네. 옛날에 구형 이런 거는 다 HTML 기반이라고 안드로이드 기반이 아니에요. 그래서 디즈니 측에서는 디즈니 플러스 쏘고 싶으면 그거 다 바꾸라 이거예요. 그러면 KT는 전체의 30%밖에 셋톱박스가 지금 안드로이드가 아니니까 이거를 당장 11월까지 바꿀 수가 없어요. 전 세대를 집안을 방방벗고 돌면서 바꿔준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LG U+가 유리한 것이고 또 하나 있어요. LG U+는 계열사의 유일하게 가전업체가 있는 거예요. 이게. SK텔레콤이랑 KT는 TV 만드는 업체가 없잖아요. LG U+는 누가 있어요? 세계 2위에 TV 만드는 업체 LG전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LG전자가 여기서 뭐를 꼈냐? LG전자가 이제 우리 다 요즘에 나오는 TV는 스마트 TV 쓰고 싶지 않아도 스펙이 스마트 TV예요. 그냥. 기능 안 쓰셔도 그냥 기본 TV를 샀는데 스마트 TV예요. 다 그렇게 출시가 되니까. 우리 스마트 TV에 디즈니 플러스를 선탑재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리모컨에다가 넷플릭스 옆에다 디즈니 플러스 버튼 그냥 박아주겠다. 요즘에 IPTV 리모컨에 그냥 넷플릭스 버튼 따로 박혀있죠 지금. 아, 그렇죠. 거기다 디즈니 네. 플러스 디즈니 플러스 니네 것도 독립해서 버튼 박아주겠다. 스마트 TV에 니네 선탑재 해줄게. 이러니까 제일 유리하죠. 네. 지금 디즈니 플러스에서 보기에는. 그래서 가장 지금 디즈니 플러스랑 U+랑 그러니까 나중에 KT든 SKT든 IPTV 가입자도 보실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 가장 첫 번째로 일단 그 나올 것은 LG U+예요. 그래서
밑에 댓글 보면 다 아우 LG U+로 우리 애기들 아이들 나라로 지금 잘 보고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디즈니 플러스가 여기 들어오다니 안 바꿔도 되겠네요. 이러신 분들 많고 SK 브로드맨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저번 달에 LG U+에서 SK 브랜드로 바꿨더니 이게 웬 날벼락인가요? 보통 다 유감맘님들의 댓글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LG U+가 아이들 나라라고 그 부분이 잘 돼 있어요. 백종원 씨가 선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나라 부분이 되게 잘 돼 있고 팬이 따로 나와요. 곰돌이 모양으로. 그래서 아이들 컨텐츠에 굉장히 강점이 있는데 아이들 컨텐츠에 강점이 있는 디즈니 플러스까지 오니까 이게 시너지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LG유 플러스는 아까 전에 말한 대로 뭐 저자사로 나가고 뭐 수익 배분을 저쪽에 많이 주고 그걸 떠나서 일단은 시너지 효과를 내가지고 지금 통신 만념 3위인 거를 어떻게든 이제 돌파를 할 수 있는 계기가 왔으니까 처음에 조금 뺏기더라도 쿠팡도 그렇잖아요. 지금 엄청난 대규모 적자를 보더라도 일단은 시장의 점유율을 먹는 게 먼저 돼서 승부를 건 거잖아요. LG유플러스도 뭐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런 일련의 이제 정보들이 주가에 좀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주가 흐름은 좀 어떤가요? 네. LG유플러스랑 LG 헬로비전이 결국에 가장 그 수혜를 보겠죠. LG유플러스는 일단 무조건 첫 번째 깃발은 거의 확실합니다, 지금. LG유플러스가 일단 LG유플러스 IPTV 가입자분들만 일단 디즈니 플러스 보실 수 있게 될 거예요, 11월 달에. 그리고 이 지금 LG 그 헬로비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세 가지예요. 우리 지금 이 채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IPTV로 나가는 플랫폼이 있고, 원래 기존의 그 저기 지하에 까는 그 케이블로 나가는 때가 있고, 아까 옛날에 접시라는 거죠. 스카이라이프 같은 거. 네. 그거 위성으로 나가는 게 있어요. 근데 LG 헬로비전은 지역 케이블이에요. 그래서 지역 케이블이 한때 고사할 뻔했거든요. IPTV가 뜨면서 지역 케이블이 다 고사할 뻔했는데 이게 요즘에 합종 연행이 벌어지면서 다 합쳐졌어요. 이것도 헬로TV랑 LG랑 합쳐진 거예요. 근데 지역 케이블의 강점을 살려서 지금 남은 업체들은 다시 살 길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 지역마다 다 달라요. 지역마다 채널 번호가 다 틀린데 그 지역에 어떤 특산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즘에 생긴 프로그램이 뭐냐면 장윤정 씨가 돌면서 도경 아나운서가 돌면서 팔도의 음식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인데 그걸 어떻게 연결했냐면 그 소개 프로그램에서 바로 그 팔도의 음식을 구매할 수 있게 지역 홈쇼핑으로 연결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 케이블의 살 길을 찾은 거예요. 이렇게 나름대로. 그리고 LG 헬로비전은 또 뭐가 있냐면 알뜰폰을 파는데 요즘에 갤럭시 플립이랑 갤럭시 Z 폴드 엄청 팔렸죠. 근데 왜 번호 이동이 별로 안 일어나서 통신 3사가 울상을 짓고 있다 이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 다 누가 가져왔냐면 알뜰폰이 가져갔어요, 지금. 그러니까 Z 폴드랑 플립이 많이 팔려 가지고 KH 바텍이나 세경 하이테크 같은 부품주가 날아갔잖아요. 네. 근데 부품주가 직접적인 수혜로 날아가고 간접적인 수혜로 날아갈 거는 통신 3사가 아니라 알뜰폰 사업자들이에요. 근데 그중에 가입자를 제일 많이 늘린 게 LG예요. LG가 알뜰폰에서 한 자릿수 가입자 점유율이었는데 두 자릿수로 올라갔어요. 이번에 Z 플립이랑 Z 폴드 3를 잘 팔면서. 그래서 알뜰폰이 잘 팔리고 있고 지역 케이블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있고 그리고 LG유플러스가 이제 그 디즈니 플러스를 소유하게 되면 계열사에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같이 온기가 돌게 되거든요. 그래서 LG 헬로비전도 같이 수혜 그 주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유플러스, LG 헬로비전 둘 다 보면은 아직 오르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디즈니 플러스가 뭐 2위를 하든 1위를 넷플릭스를 갖고 단숨에 1위를 하든 어쨌든 간에 이 지금 OTT TV의 어떤 고인물 있죠. 대부분 그 3, 4등까지 고여 있어요. 이게 바뀌지가 않아요, 지금. 그거를 깨는 유일한 그 업체이기 때문에 조금 변동이 있을 거고 그게 주가의 움직임이 동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요 플러스가 이 디즈니 플러스 발 모멘텀을 얼마나 받을 거로 보십니까? 뭐 그렇다고 뭐 엄청 뭐 또 뭐 탄력 있게 간다고는 제가 생각은 안 하는데 요즘에 통신주들이 괜찮아요. 왜냐면 우리 통신주들을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는 얘는 성수업종이라 더 이상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어느덧 보시면 SK텔레콤은 2002년부터 이어왔던 20년짜리 고점을 돌파하는 저력을 보여줬고 성수업종이라서 모멘텀이 없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SK텔레콤도 IoT다 뭐다 해서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반영시킨 거고 LG유플러스도 마찬가지예요. 2021년 들어서 갑자기 이렇게 오른 거는 아무 이유 없이 오를 리가 없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LG유플러스는 어떤 디즈니 플러스의 모멘텀이 있는 거고 그래서 통신사들이 성수업종이라서 매년 PER, PBR이 굉장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너네는 원래 성수업종이라 낮은 거야. 이렇게 평가를 받았다고 하면은 이제는 어떤
움직일 수 있는 요인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동안보다는 조금 더 탄력적인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LG유 플러스도 조심스럽게 2019년에 고점 도전 또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좀 뭐 늘 드리는 질문이지만 방금 전에 저 수혜가 예상되는 LG유 플러스, LG 헬로비전 중에서 현 시점에 투자를 한다면 좀 매력도가 조금이라도 높은 종목은 어떤 걸까요? 아, 또 골라야 되나요? 네. 제가 일부러 두 종목을 준비한 건 아닌데 두 종목이 준비되다 보니까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데 LG 헬로비전이 조금 그건 있습니다. 조금 네. 요즘에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수급 보셨죠? 좀 발빠른 떨어질 때도 확 떨어지고 올라갈 때도 확 올라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감안해야 되고, 근데 기술적인 건 좋아요. 왜냐면 이런 하락 채널을 타고 LG 헬로비전이 상장하고 계속 내려왔잖아요. 네. 계속 내려오다가 이거를 뚫었잖아요. 뚫은 다음에 강하게 뚫었죠, 여기? 네. 거래량을 실으면서 강하게 뚫은 다음에 지금 3개월짜리 조정하고 있는데 3개월 조정할 때는 거래량이 거의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 거래량이 다시 늘면서 만약에 이 위로 올라간다고 하면은 박스권 돌파한 그 힘이 분출될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다이나믹한 거 원하시는 분은 저거 하시면 되고, LG유 플러스는 그거보다는 무거워요. 무겁다는 게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변동성 싫어하시는 분은 LG유 플러스가 좋은 거예요. 변동성을 좀 싫어하시는 분은 LG유 플러스 하시고, 변동성을 좀 타고 싶으신 분은 LG 헬로비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하나를 선택하고 싶진 않네요. 아, 네. 네. 이제 변동성 측면에서 좀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오늘 디즈니 플러스의 국내 진출과 관련해서 OTT 업계 관련된 내용 자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